straight from the mud.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항공의 화입니다. 오늘은 DJI의 조종기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기 쉽게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표시된 곳이 화면 거치대와 안테나이고 전원과 리턴 투 홈 버튼입니다. 스로틀과 엘리베이터입니다. 시동 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원을 두 번 눌러서 켜주고 기체도 켜줍니다. 시동 걸린 사운드를 기다리고 LED 등으로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현재는 휴대폰이나 패드를 거치하지 않아서 LED 등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스로틀과 엘리베이터를 바깥쪽 대각선 아래로 당기면 보시는 것처럼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번엔 안쪽 대각선 아래로 당겨보겠습니다. 똑같이 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조종기 좌측 상단부인데요. 자세 변환, 동영상 녹화 버튼, 카메라 조정 다이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측 상단은 기능 비행 정지 버튼, 카메라 설정 다이얼, 셔터 버튼, 머리 부분은 예비 포트, 모바일 연결 장치, 하부는 DJI 고포 앱을 통해 사용자가 설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DJI 고포 앱을 실행하고 연결해줍니다. 연결하면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화면을 터치함으로써 주변의 채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이곳을 통해 상세 설정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자동 상태로 사진이라거나 정지 영상을 촬영하는 데에는 좋지만 이동하면서 촬영 시에는 밝기가 자동 조절되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M을 터치하시면 조리개각과 ISO를 통해 감광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영상의 화질부터 색 보정까지 가능하고 동영상 크기에 들어가시면 4K, 2.7K, 1080p, 720p 등 화질 조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FPS 값을 조정 가능합니다. FPS 값이 높을수록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동영상 파일 형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사선 수를 조정하는 곳이고 화이트 밸런스에서는 색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화면의 느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톱니바퀴 표시는 환경 설정인 거 다들 아시죠?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재생 표시를 터치하시면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터치하시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우측 상단을 터치하시면 기체와 배터리의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을 설정해서 자신의 개인값으로 비행 중 배터리가 부족하면 자동적으로 경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드론 모양을 터치하시면 비행 컨트롤에 관련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 모드를 해제하시면 비행 고도와 거리 설정이 가능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높이 150m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드론의 센서를 설정해서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종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틱 모드를 터치하시면 조종기 모드를 변경해서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단부 버튼을 설정하실 수 있고 자신이 비행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설정해 주시면 비행하실 때 편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영상 송신 설정을 하는 창입니다. 거의 사용하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이곳은 카메라 짐볼 축을 설정하는 곳입니다. 일반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거리값 설정부터 라이브 방송도 할 수 있고 기타 설정들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 친절한데 구독 함 해주십시오. 이름을 아직 안 바꿨는데 수정해야겠네요. 기기 이름을 설정해주시고 조종기 설정하는 것만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다음 시간에는 촬영 기능들을 알아볼게요. 드론에 대해 알려드리는 저희는 청년항공입니다. 감사합니다.